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저먼 라이프스타일의 티스맨입니다. 오늘은 독일 슈파이어 기술박물관을 여러분과 함께 나들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문하는 슈파이어 기술박물관의 전경입니다. 멋진 비행기가 하늘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티켓박스에서 저희는 티켓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전시되어 있는 드론과 비행기를 관람하였습니다. 실내 전시관의 전경입니다. 이 박물관에서 꼬마 수륙 양용차는 정말 멋진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물과 땅, 어디든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는 저 자동차. 아이디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쭉 빠진 드래그 레이싱카를 보고 계십니다. 400m의 트랙을 누가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경주입니다. 드래그 레이싱카에는 슬릭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슬릭 타이어는 지문이 없기 때문에 최고의 속도를 내는 최적화된 타이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 타이어를 달고 달린다면 비 오는 날 엄청난 순환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장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일러 회사에서 항공기를 제작한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여기 독일에는 융커스라는 보일러 회사에서 만든 항공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비행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 회사는 지금 사라지고 없답니다. 자, 여기 오드리 헵번과 함께 출연했을 것 같은 스쿠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낭만의 청춘을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1910년대 제작된 멋진 승용차들이 있습니다. 마부들의 손에 움직였을 저 자동차. 자, 여기 숙녀분들이 계시네요.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할로. 멋진 불자동차들은 어깨 위에 사다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타고 다녀? 차를 어떻게 몰아? 이거? 기사가. 아, 당연하지. 되게 몰기 힘들겠다, 이거. 1910년대에 제작된 자동차들은 이제 지붕을 달고 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1930년대에 제작된 자동차들은 마피아 영화에 나올 직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탕탕! 총소리가 울려 퍼질 것 같지 않습니까? 경찰차가 아주 깜찍하게 주차되어 있군요. 메르체데스 벤츠의 경찰차. 당시의 사이렌 소리는 지금의 강렬함보다는 아주 예쁘고 깜찍한 소리였습니다. 뿅뿅!
디젤 내연기관은 기차에 장착되었으며 많은 분야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1930년대 독일에서 사용된 전투기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39년 독일군의 차세대 전투기 성격을 위해 만들어진 모델 중 하나로 엔진을 다임러 벤츠의 다양한 모델을 탑재했으며 무장도 때때로 달라지긴 했지만 이 형식은 G4 형식으로 MG1을 20mm 기관총을 두 개에 달았고 MG17 기관총 두 개에 달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디젤 내연기관은 과연 얼마만큼의 힘을 발휘했을까요? 저 기차를 움직이는데 손색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차에서 태어난 자동차 시대에서 다시 우주로 날아갑니다. 이 우주에는 우주인들이 달 탐사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로봇발은 우주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손과 발이 되어주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구소련의 우주왕복선 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소련의 우주왕복선 불안입니다. 미국의 우주왕복선하고 차이점은 일단 연소가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왕복선의 연료탱크와 별개로 본인 연소를 할 수가 있고 제트 엔진이 달려서 자체적으로 비행이 가능해요. 굳이 그 747이나 AN-225 같이 따로 그 옮겨주는 비행기가 없어도 되고요. 시험 비행으로 딱 한 번 했죠. 저 기체는 기사 그라운드 테스팅 이용에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날아본 기체는 러시아에 있다가 파괴되었습니다. 저 러시아의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곳의 우주인들이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으로 그들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실외 전시관으로 나왔습니다. 수많은 제트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들과 여객기가 있습니다. 미 해군 산하 고개 비행단 블루 엔젤스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전쟁 영화를 본 듯한 비행기들이죠. 또한 구소련의 밀-14, 밀-24 등 대표적인 공격헬기와 분한헬기 그리고 안토노프 같은 구소련을 대표하는 수송기도 여기 전시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바다의 분안정 그리고 유보트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밀-24는 구소련의 대표적인 공격헬기로서 수많은 무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외형으로 뿜어내는 남성미와 근육질, 밀-24는 디자인 면에서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동지역의 핵열사 밀-24, 구소련의 대표 공격해.
안토노프의 대표적인 파워풀한 수송기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밀14 군함 헬기입니다. 바다에 둥실둥실 떠있는 군함 헬기. 핵폭장 능력은 서방의 두려운 존재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독일 스파이어 기술 박물관에는 하늘과 땅, 바다와 우주를 누비는 최고의 머신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설명이 비치되어 있어 여러분들의 호기심과 탐구를 자극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적극 추천하는 박물관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저먼 라이프 스타일과 여러분 함께 하신 나들이 어떠셨습니까? 앞으로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먼 라이프 스타일의 저는 디스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